산책을 마친 강아지가 들어오면 네. 산책을 기다리고 있었던 친구들이 반기면서 마찰이 생길 수 있거든요. 네. 신발만 벗고 줄 놓지 말고 들어오세요. 아니요, 아니요. 가까이 가지 말고 가까이 가지 말고 가만히 가만히 있어요. 왜냐면은 이 친구가 들어오면서 또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. 네. 예, 왜냐면은 산책을 못 나갔던 친구들은 산책을 나갔던 친구를 검색하고 싶어 하거든요. 네. 너 뭐 먹고 왔어? 너 뭐 하고 왔어? 뭐 하고 왔어? 이런 얘기들을 계속 물어보고 싶어 해서 제가 중간에 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. 달려들지 못하게 하려고. 자, 강아지들이 어찌 해야 할 바를 몰라요. 왠지 아세요? 맨날 이렇게 되면 왔다리 갔다리 뛰어다니고 한번 신나게 소란스럽게 해야지 산책이 끝난 건데 그걸 못하니까. 아. 너무 신났어. 그걸 못하니까 아마 얘네들이 좀 낯설 거예요. 좋아요. 우리 저기 우리 요 친구 줄 딱 풀어줄까요? 됐어요? 흑둥이 줄 풀어주세요. 네. 바로. 가벼운 세레모니는 괜찮아요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지금은 그럴 게 아니야. 아, 그래요? 네. 소변 볼 때는 놀라게 해줄 수 있지만 네. 지금 이거는 껴드는 거예요. 아. 웬만하면 박수를 치고 네. 소리를 내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. 아. 또다시 그러면은 툭 밀쳐주세요. 몇 번 반복해야 될 거예요, 이것들을. 네.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. 이 친구 데리고 나갔다 올 거고 이 친구 데리고 나갔다가 올 거예요. 아, 네. 루피 할러? 아, 루피 할러? 루피 할러? 루피 할러? 루피 할러? 루피 할러? 아, 왔어요. 자기서 일로 와. 루피야, 일로 와. 아까 따라다니고 갑자기 그래. 아니, 저기가. 일로 와, 일로 와. 왜 나한테 미안해요? 얘네들한테 미안해야죠. 얘가 왜 안 나오는 줄 아세요? 싸울까 봐요. 아, 왔어요. 루피야. 적극적으로 말려야지. 강아지한테 예쁜 말 한다고 좋은 보호자가 아니에요. 네. 깜짝이야. 왜 깜짝 놀라요? 저 있을 때 한 번도 안 싸웠는데 이렇게 대놓고 싸운 건 처음 봐가지고. 그리고 네. 이건 현실이야. 강아지를 키우는 건 꿈나라가 아니에요. 현실이에요. 네. 똥 묻히고 가끔은 피 묻히고 가끔은 흙 묻히는 게 정말 생물을 다루는 일이에요. 네. 이제부터 시작이에요, 이제부터. 다시 줄 매봐요. 괜찮아? 저 친구도 줄 맸으니까 저 친구도 데리고 나갔다 오세요. 이 산책 나갈 때 또 어떤 일이 있어요? 눈 뜨고 봐요. 어떤 일이 있어요?
싸우려고 하죠. 예, 자, 봐봐요. 지금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돼요? 자, 지금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봐요. 네. 봐봐요. 지금 저 친구는 싸우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. 네. 지금 현재. 근데 이 친구가 자꾸 장난도 걸고 시비도 걸고 위협도 하잖아요. 네. 그러면은 보호자들은 누가 누구를 위협하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. 보호자잖아요. 네. 그냥 싸운다고 생각했지만 싸움을 하기 전에 시그널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.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캐치를 못한 것 같아요. 예, 너무 눈에 잘 보이는데도요. 지금 이 친구가 자꾸 저 친구를 괴롭히려고 그러고 이 친구도 안 된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찰이 생기잖아요. 네. 고마워. 그렇죠. 보호자님은 그 친구 못 움직이게 막아야 되겠죠? 가자. 고마워. 아이고. 왜 또 고마워.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. 네. 우리 보호자님이 이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. 네. 얘네들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나 이 흐름을 이해해야 네. 돼요.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네. 이따가 루피가 들어올 때 또 이 친구하고의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. 네. 그걸 조심해야 돼요.